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산타페 TN 디젤 2.2 4륜 인스퍼레이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8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19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234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 넣어주셨고요. 외관 드레스업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고요. 앞쪽 6.27로 8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6.79로 8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 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버튼으로 네, 편리하게 폴딩도 이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크레인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만 3,548km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패드 시프트 있고 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뒤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루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도 깔끔하고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뒷자리 USB 단자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220V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가운데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도어 쪽 보시면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타이어 변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인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산타페 TM 디젤 2.2 4륜 인스퍼레이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부 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